언제? 어디서나! 남녀노소 알기 쉬운 이은주의 IPFS 연구소. 우와! 오, 이 데이터가 인기가 진짜 많네. 안녕하세요. IPFS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IPFS 연구소장 이은주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일코인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첫 번째 키워드, 바로 블록체인입니다. 이 파일코인은 파일 복제 증명과 스토리지 증명을 사용하는데요. 이는 파일코인 마이닝의 유일한 목적이기도 합니다. 따라서 비트코인 채굴 방식으로 알려진 작업 증명처럼 이 그래픽카드 같은 것을 사재기하지 않아도 파일코인 채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파일코인 블록체인은 값비싼 비용에도 작은 데이터만 저장되는 다른 블록체인과는 달리 이 크기가 큰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설계됐는데요. 이런 점에서 향후 파일코인의 메커니즘이 추가된다면 다른 블록체인에도 파일코인 블록체인을 도입하지 않을까요? 두 번째 키워드, 바로 콘텐츠입니다. 이 파일코인은 콘텐츠 주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마이너가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또 다시 업로드할 필요가 없이 마이너 간의 파일을 직접 전송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다수의 컴퓨팅이 중앙 컴퓨터를 대체해서 파일은 더욱 빠르게 분배될 수 있습니다. 검색 마이너들의 경우 파일을 다운로드하려는 사용자가 파일을 미리 가져와서 이 인근 마이너에게 배포함으로써 네트워크 트래픽이 원활하게 흐르게 되는데요. 뿐만 아니라 파일을 빠르게 다운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주기도 합니다. 또한 기존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파일을 저장할 때 이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지만 잠금이 생기면은 다시 검색하는데 이 추가적인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. 하지만 파일코인은 유저들도 제공자의 특정 부분만 사용하기 때문에 잠금이 없습니다. 세 번째 키워드, 프로토콜입니다. 파일코인을 도입한 어플리케이션들은 같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마이너의 저장 공간에 저장이 가능한데요. 이 때문에 같은 서비스와 API를 사용하는 다른 스토리지 제공자들에게는 이동하는 것이 쉽습니다. 마지막으로 파일코인은 오픈소스 코드이기 때문에 이 누구나 자유롭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필요가 없겠죠. 이 장점만 있을 것 같은 파일코인에도 단점은 있다고 하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파일코인 단점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. IPFS라는 이름 그대로 지구뿐만 아니라 다른 행성까지 모두 연결하는 그날을 위해 저는 IPFS 연구소장 이은주였습니다. 이은주의 IPFS 연구소.